안녕하세요. 필데이브입니다. 이 시간은 머니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머니코드라고 하면요. 대중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코드 진행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코드 진행이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편곡을 하거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코드 진행으로 곡을 썼으니 다음에는 이러한 코드 진행으로 곡을 써야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겠죠. 그런 규칙들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C 코드 화면에는 한마디 띄고 A 마이너가 있고 한마디 띄고 F가 있죠. 왜 비워놨겠어요? 저 자리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C 코드 A 마이너 F. 자, 우리가 여기에 다 채워서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어때? A 마이너. 너를 향한 마음 변하지 않았는데. 어때? F가 나왔죠?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어디요? C 슬러시 F와 D 마이너 사이에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빈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A 마이너. 같은 드라마. F. 어때요? 지금 코드 진행이 똑같죠? 그 사이에 어떤 걸 넣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다르죠, 이번에.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C와 A 마이너 F는 꼭 누르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코드 진행이 조금씩 더 다르죠. 사실은 편곡자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음들은 규칙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간에 배울 건데요.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뭐예요? 박효신의 야성아. 네가 떠난 간그길 위에 이렇게 나만 서 있다. 지금 이 악보 그대로예요. 그쵸?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 A 마이너 넣고. 네가 떠난 이 자리에 다이아토닉 코드만 가지고도 멋지게 그 곡이 나올 수도 있지만 편곡을 한다면 이 곡보다 다른 코드 진행도 넣을 수 있겠죠.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길 위에. 지금 같은 거는 경과적 진행으로 갔어요. 좋았던 기억만. 어떻게요? 자, 여기 화면에서 제가 이 다음 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C, A 마이너, F, D마이너는 그대로 있는데 빨간색 음표와 코드가 자리 잡았죠.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길 위에. 이런 곡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효신의 야생화를 들었을 때는 아, 그 곡이 원래 코드 진행이 이렇구나라고 듣지만 이 곡이 발표되기 이전에 편곡자의 입장에서는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똑같이 C, A마이너, F인데 이번엔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내가 떠나간 그길 위에 나란나란 나를. 이렇게 곡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더 나아가 볼게요.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이번 2, 5 언더스. 나란나리리리리렌다르른다르른다나란든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C키에 하얀색 건반만 가지고도
이런 A마이너 F만 가지고도 명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난 이걸로 부족해 보여. 이걸 다시 반복했을 때는 이번에는 스트링이 더 추가되고 브라스가 더 추가되고 나는 기타가 더 추가될 거야. 이때는 좀 더 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 이럴 때는 다른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그 코드가 더 추가된 이 사이에 이런 코드 진행이 추가된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더 나가 볼게요. 좋았던 기억마 그리운 마음마 네가 떠나간 그대 위에 이렇게 나만 서 있다. 어때요? 지금 사실은 색깔이 다 다른데 멜로디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진행이 다양해지죠. 그럼 베이스가 되게 멋있게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 그림처럼 딱딱 띠리띠리리띠리리 이런 식으로 반음씩 떨어지는 걸 크로마틱 진행이라 그래요.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경과적 좋았던 기억 그리운 마음아 네가 떠나간 그 자리 위에 이렇게 됐던 거는 보니까 도시라 솔파 뭐예요? C키에 있는 음을 그대로 떨어뜨렸잖아요. 이렇게요. 얘네들은 그냥 온음계적 경과적 진행이라고 얘기해요. 스케일에 있는데 반음계적으로 떨어진 건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좋았던 기억마 그리운마 이런 것들을 크로마틱 진행이라고 해요. 반음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냥 나는 다이아토닉 코드만으로 곡을 써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죠. 이래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변화, 네 번째 변화, 다섯 번째 변화. 이거를 이제 가장 대중적인 여기까지가 머니코드 진행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머니코드 진행을 심플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곡을 쓸 때 이거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곡을 쓰고 나서 쉽게 곡을 쓰세요. 이런 코드 진행으로 곡을 쓰지 마시고 아예 나는 요 다이아토닉 코드만 가지고도 곡을 써요. 솔솔솔솔 솔라미파 솔 솔도시도 레도시솔 뭐 이런 식으로 라라라라라리리띠리리띠리리띠리리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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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해보는 거예요. 너무 코드 진행이 다양하게 바뀌면 별로 좋지 않아요. 흔히 하는 머니 코드 진행이라고 하면 1, 6, 2, 5 이걸 곡을 써라. 근데 이걸 곡을 썼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뭔가 좀 더 세련된 그 음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코드 진행의 패턴을 알려줘야 그게 진짜 머니 코드 진행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머니 코드 진행을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다이어토닉 코드만 가지고 곡을 쓰세요. 편하게. 그래야 제일 멋진 곡이 나와요. 명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어토닉 코드만 가지고 곡을 쓰라. 그 다음에 쓴 걸 가지고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대입을 하란 얘기예요. 제가 이것만 해놨을까요? 한 장 더 넘기면 F키도 해놨어요. F키, G키도 해놨어요. F 다이어토닉 코드만 가지고 곡을 쓰시든지 아니면 C키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다이어토닉 코드만 가지고 곡을 쓰란 얘기예요. 곡을 써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진짜로 명곡인 거예요. 다이아토닉 코드만 가지고도 나 이 곡 너무 좋아.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만 가지고도 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 바로 이 리아몬이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대리 코드를 쓴다든지 경과적 진행을 할 건지 멋진 코드를 할 건지. 자, 다른 곡 한번 더 볼까요?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에이맨 하잖아요. 나를 감싸.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거 진행이에요. 다이아토닉만 가지고도 이렇게 곡을 멋진 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양의 눈코입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그러니까 두 번째 단의 이 경화적 진행인데 나는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색깔이 다양해지. 멜로디는 가만히 있는데. 자, 이번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코드 진행을 쓴 거예요. 자, 놀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놀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네 계절이 왔나봐. 자,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미었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뼈대는 C와 A 마이너 F는 여전히 어떤 곡이든 변함없이 나와요. 근데 어떤 곡은 2-5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곡은 경과적 진행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곡은 대리도미넌트를 써서 지금처럼 2-5 지금 여기에 E7의 대리도미넌트가 바로 이 B7이고요. 그 다음에 C7의 대리도미넌트가 바로 이 G7이에요. 그리고 A7의 대리도미넌트가 바로 E7, Sharp11 요렇게 요런 것들이 대리도미넌트인데 그쵸? 이런 것들을 원리를 다 알고 내가 곡을 쓰려면 너무 머리 아파요. 그쵸?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엑기스만 가지고 곡을 쓰고 쉽게 곡을 써야만 멋진 명곡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뼈대는 정확하게 C, A-F, D-는 여전히 나오는 거죠. 어떤 곡이든.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2-5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5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곡 볼게요. 폴킴의 비.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여기까지는 A 맞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쓴 거야. 챙길까 말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면 돼요. 먼저 다이아토닉 코드로 곡을 쓰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골라서 담자. 여기 있는 표만 있으면 나는 이제 멋지게 음악도 멋진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멋진 곡이 되겠죠. 지금 폴킴도 이런 식으로 곡을 썼을 거예요. 메인 C, A-F만 가지고 곡을 썼다가 편곡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2-5를 넣거나 아니면 애초에 2-5를 넣어서 그냥 곡을 썼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명료하고 정확한 방법은 다이아토닉만으로 곡을 쓰자. 그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뭐 했어요? G마이너스요? 여기 2. G마이너스면 여기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은 보니까 전부 다 다이어토닉 코드예요. 뭐 하나 바뀌었어요? 믿을 수 있나요? 얘도 다이아토닉 코드죠? D-C. 다이아토닉 코드는 뭐예요? 하얀색 건반 맞춘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이래도 멋진 곡이 나와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또 나와요. 2, 5, 믿을 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르게 한다면,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걸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마법의 성도 이 G-7 요 부분만 빼고는 전부 다 다이아토닉 코드에 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B7 썼죠. 이거 쓸 수도 있고 B7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모던 인터체인지 코드죠. 이전에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여기도 또 나오네요. 아, 쟤는 모던 인터체인지 코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2-5-5의 대리도미나트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정확하게
100% 알지는 못했지만 아 결국에는 같은 뼈대인데 이 E7 대신에 B플랫7을 쳤구나 이 정도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폴킴의 킬.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둘 셋 나나다리라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방금 이 G플랫은 뭐예요? 결국에는 C, F, A마이너는 어떤 곡이든 다 나온다는 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멋진 코드들의 노하우는 여기에 다 있다. 그쵸? 이 머니 코드라고 하면 뼈대 코드 진행이 머니 코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요렇게 연주할 건지 이렇게 연주할 건지 이렇게 연주할 건지를 결정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진짜로 머니 코드가 아닐까요? 그쵸? 그러겠죠. 자 여기까지 그 머니 코드 진행해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은 이제 다음에는 뭐 EDM이라든지 또는 뭐 R&B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장르를 다 다뤄 볼 거예요. 자 악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우선 제가 필드에그 뮤직 메인 홈페이지 여기까지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북스토어를 클릭하시고 메인 교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홈페이지 그 저희 강의에서 얘기했던 책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 맨 아래로 내려가면 히트곡을 만들기 위한 머니 코드 작곡법 작곡법 1 악보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머니 코드 블랙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파일을 열면 이렇게 방금 전에 강의했던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과적 진행 그리고 도미난트 중간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제 2-5 나오고 이제 대리 도미난트 나오고 자 그 다음에 F키 두 번째 장은 F키로 되어 있죠. F키 다이아토닉 코드로 작곡을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고 세 번째 페이지는 G키 다이아토닉 코드가 있으니까 C키 F키 G키로 작곡을 하셔서 우선 규칙은 뭐라 그랬어요? 다이아토닉으로만 작곡을 해라. 여기서 멋지게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어울리는 코드 진행 고르시면 돼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알겠죠? 자, 어쨌든 다이아토닉으로만 작곡을 하기를 명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